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러면 자동화재 탐설비 감지기와 수신기의 연결을 나타내는 것이다. P형 1급 수신기의 지구선, 지구공통선과 감지기 1번, 6번의 배선들을 완성하고 이와 같은 배선방식 명칭을 쓰시오. 자, 그럼 중간에 접속하면 안 되고 어디부터? 수신기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감지가 연결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직렬로 연결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연결 방식을 뭐라 한다? 송배전식이라 한다. 그 다음에 실제 결선은 어떻게 합니까? 아, 여러분도 한번 결선해 보세요. 눈으로. 자, 그리고 결선한 거하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답하고 맞으면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결선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서 자, 직렬로 해서 말단에 뭐 종단장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지구를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표시선, 회로선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 단답형보다는 이제 도면 문제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있으니까 한번 다루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공통선은 자, 이거는 자, 바로 회로 공통선. 자, 또는 발신기 공통선. 자, 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표시 공통선 이런 얘기는 잘안 써요. 그러니까 요세개 중에 한 가지를 주로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또는 뭐 감지기 공통선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대다수가 자, 얘가 지구선이면 지구공통선, 회로선이면 회로공통선 이렇게 거의 맞춰서 쓰는 거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6번입니다. 프랙션 밸브의 폐쇄형 스프링클 헤드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 화재 감지기별을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으려면 어떤 감지기를 적용해야 되는지 감지기 종류 8가지를 쓰시오. 자, 불정, 분복, 광화, 다축 이것만 기억나면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대략 두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7번입니다. 저하복내 배선 공사에서 금속관 공사에 이용된 부품의 명칭 쓰시오. 상호관을 접속시 쓰여야 되는 거. 금속 상호관 접속시 쓰는 거는 보통 이제 커플링인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얘를 돌려 끼울 수 없을 때 쓰는 거는 뭐야? 유니언 커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커플링이나 또는 유니언 커플링 다 쓰셔도 이거는 다 정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선의 전원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관 끝에 취부하는 것을 뭐라 한다? 바로 부싱이라는 거죠. 자, 부싱. 세 번째, 박스의 금속관을 조정할 때 쓰여지는 배관 부속자재를 갖다 우리가 로크너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커플링 또는 유니언 커플링, 부싱, 로크너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8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풍량이 5이고요. 전풍압이 35mmHg입니다. 제현설비용 펜을 설치할 경우에 이 펜을 운전하는 전동기의 소요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펜의 효율은 70이고 여유 계수는 1.2다 이렇게 주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이 출력 관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102 효율분에 PT에 Q, 그 다음에 전달기 K 이렇게 해서 요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죠. 자, PT는 이제 전압 또는 정압이고요. 요놈은 이제 단위가 어떤 단위 가지고 있냐면, 자, 밀리미터 AQ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상에 주어진 밀리미터 HG는요, 밀리미터 AQ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Q는 이제 배출량, 풍량이 되는 거죠. 예, 단위가 세 제곱에 세크 이렇게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K는 뭐야? 전달 계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따 쓴 거, 요거는 효율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맞춰가지고 나머지는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중요한 것이 어떤 거요? 요 압력을 갖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갖다 되냐? 바로 표준 대기압이 뭐랑 같으냐? 자, 그거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자, 표준 대기압. 자, 1ATM은요.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10.332m. 요거랑 같잖아. 그쵸? 근데 요거 미터에 AQ잖아요. AQ는 뭐야? 아쿠아에서 물 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 바로 10.332m에 H2O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밀리미터 바꾸려면 1000을 곱해줘야 되니까 1332mm에 어떤 거? AQ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1332에 자, 밀리미터에 어떻게 돼요? H2O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표준 대기압이죠. 이렇게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면 뭐 760에 밀리미터에 HG 이렇게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지금 뭐야? 똑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바로 0.101325 메가 파스칼이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단위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뭐 표준 대기압으로 나타났을 때 그런 압력의 단위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풀려면 요거하고 지금 어떤 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같다는 거, 자, 그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요거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합니다. 자, 비는 100이에다가 그 다음에 효율이 70%죠? 0.7 그리고 자, BT가 35 밀리미터 HG예요. 근데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뭐로 바꿔야 되냐? 바로 밀리미터 AQ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는 1332죠? 자, 밀리미터 A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760에 밀리미터 HG가 되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주어지니까 나머지는 뭐 나오겠어요? 밀리미터 AQ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PT고요. 그 다음에 풍량이 5가 주었어요. 자, 그리고 전달 개수가, 여유 개수가 1점이 주었고,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출력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요 관계를 계산하시면은 얼마 나오냐? 39.98kW 이렇게 나온다. 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기본 공식과 그 다음에 표준 대기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전풍압이 밀리미터 AQ가 나왔다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